안녕하세요. 저는 카레 니콜입니다. 반갑습니다. 숙소 생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막 서로 우리 처음에 컴백했을 때요, 우리가 스케줄이 좀 많아서 막 옷도 신경 쓰고 막밥 먹는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근데 다 같이 아침 다 한꺼번에 다 만들고 막뭐 이젠플 하나 말하면요. 저랑 하라랑 지영이요, 우리 다밥 만들고 밥통에서 한 그릇에 밥을 확 넣고 반찬을 다 빼고 싶으면 다 같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도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어제도 역시 우리 파티도 했어요. 크리스마스 파티 되게 웃겼어요. 막불다 꺼놓고 쳐놓고 케이크 다 가운데 놓고 다 같이 피트가 부르고 음악 틀고. 네, 숙소 생활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요리에 관심 엄청 많아요. 제가요, 원래 언젠가 파티셰프 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막, 네, 엄마가 그좀 다른 걸로 보래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하면 제가 좀살 많이 찔 거래요. 근데 네, 근데 저는 파티셰프 되고 싶었었어요. 옛날에는 아직 좀 관심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있으면 조금씩 12월 31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가 원래 가족들이랑 그날은 이거 아는지 모르겠지만요, 새우에 위에 마요네즈를 살짝 발라놔요. 그럼 그걸 태우는 거 아닌데 오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막 바삭바삭해지잖아요. 그걸 타바스코 사서 찍어 먹으면서 가족이랑 같이 그걸 많이 먹었었어요. 근데 막 이제 점점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게 좀 땡기네요. 그거랑 스파게티요. 네, 제가 이제 한국 온지 이제 거의 3년 됐어요. 제가 한국 2월 14일 왔었어요. 우연치 않게 발렌타인데 참 외로웠어요, 첫날. 근데, 네, 요즘은 미국 좀 많이 생각나긴 하죠. 왜냐면, 이때쯤은 우리 친구들이 이제 고3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3 때막 파티도 하고, 이제 이날, 딱 이때 제일 재밌는 거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생각나긴 하고, 그리고, 네, 좀 일주, 이주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마늘이랑요, 마이달링을 되게 좋아해요. 나는 제일 많이 좋아하고, 근데 마이달링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살짝 설레는 느낌 너무 좋아해서요. 마이달링 비즈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녹음했을 때요, 저한테 살짝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자들끼리 막 남자에게 막 얘 내가 좋아, 얘가 날 좋아한대, 막 이런 분위기로 막 노래 부르고 그랬는데요. 딱한 번만 성공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됐는데요, 지금도 한번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자꾸만 생각나, 어떡해, 이 바보야. 네, 딱그세 줄이에요. 저는 그 키분이랑 같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그거 맞추기 위해서 더 많이 말하게 됐으니까요. 막 노래 어떻게 불러야 되냐, 여기 무슨 액션 해야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그분이랑 더 친근감이 느껴지겠죠? 어느 정도 더 편하겠죠? 네, 편해요. 무섭진, 어떡하지, 이거? 그냥 그분이랑 체리분들 다, 예, 네, 좋은데, 근데 키분이랑 키씨랑요, 아마 같이 더 이랬으니까. 네. 하나, 둘, 셋. 네, 구하라씨. 네, 구하라. 아니, 하라야. 내가 소심하긴 해. 근데 미안해,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되게 소심해서 그렇긴 해. 그리고 내가 가끔 내가 뭐 안을 때 그거 있잖아, 우리의 사이 그거 있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미안해, 내가 소심해서. 이건 네 얘기, 하라 얘기해야 됐는데. 하라야, 내가 소심해서 미안해. 근데 내가 왜 소심한지 너도 알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오케이, 30초 아마 지났을 거예요. 키위사 여러분, 지금까지 카라였습니다. 카라이 니콜이었습니다.
니카인 니카리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피지털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타 네티즌 여러분. 카라의 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일단 멤버들한테 제일 감사하죠. 일단 기존 멤버들에게. 부족한 거를 저한테 많이 도움 주고 막 지적해 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특별한 어려움보다 오히려 제가 더 고마워하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어려움보다는 일단 네. 어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좀 규리 언니랑 저랑은 좀 별로 말을 많이 안 했었는데 그때 숙소에 둘이 남아 있게 돼서 어떻게 하나 둘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살찌겠지 하면서도 치킨을 먹었었어요. 치킨을 먹고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규리 언니랑 저랑 이제 같이 막 음악을 엄청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춘 적이 있어요. 한 새벽 3시까지 한 새벽 1시까지 치킨을 먹고 1시부터 2시, 3시, 3시까지 네, 춤을 춘 적이 있는데 그냥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런 거에 규리 언니랑 조금 더 가까워져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일단 자부심보단 락규 활동 때보다 프리티걸 활동할 때 아 이제 무대에서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요.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카메라 원샷을 받거나 카메라를 보는 방법을 이제 좀 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네 활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이제 방송에 대해 배워가고 있어요. 네. 일단 카라가 존재하면 저희들도 존재 멤버들 개개인씩 각각 이렇게 존재하게 되잖아요. 또 존재함으로써 인해 팬분들 일단 존재 가장 먼저는 팬분들이신 것 같아요. 팬이 카라가 있어야 팬분들도 좋아하시고 팬분들이 또 저희가 없어지면 되게 슬퍼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팬? 카라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팬? 분들? 저만의 매력? 참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막 반듯하게 생긴 얼굴에 비해 제가 또 좀 까불거리기도 많이 하고 장난스러움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모습을 볼 때 그래서 이제 뭐 영상 같은 거 보실 때 그런 걸 보시고 조금 더 저한테 예쁨을 주고 계시지 않나 라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네. 아무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중국진수. 네. 이거 혼자 하기 되게 민망해. 저희 프리티가 안무 중에서 네 감사합니다. 아 쑥스러워. 일단 니콜이요. 니콜이랑 저랑 좀 동갑이다 보니까 서로 이제 조금 다투기도 했었고 서로 조그만 거에 마음 되게 많이 상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따라서 니콜이랑 많이 더욱더 친해지고 있어요. 니콜이가 저를 저녁에 덮친다거나 제 침대 옆에 와서 꼭 저를 끌어안고 자기도 하고 끌어안고 막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니콜이랑 좀 많이 싸운 게 있었는데 이제는 2009년에는 우리 더욱더 싸우면서 더 친해지는 91년 동갑내기가 되죠. 대. 이게 편지가 되어버렸네. 네. 대자. 네. 네, 키스타 네티즌 여러분. 지금까지 카라의 하라였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키스타 네티즌 여러분. 카라의 막내 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는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이런 게 어려서
뭐 힘들겠다 뭐 이렇게 다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힘든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워낙 제가 한 거는 그냥 주어진 것만 열심히 저는 연습하고 노래 연습하고 뭐 춤 연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뿐이고 그냥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막 이렇게 했던 건 없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또 다른 매력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저 있는 그대로를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어리고 되게 뭐 그냥 마냥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그냥 귀여운 아니야 귀여운 거 말고요. 그냥 저 그대로가 저는 근데 사람들한테 매력이 있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강아지랑 친구. 네,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두 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두 마리가 너무 저한테는 사랑스러운 거 있죠. 그래서 항상 보고 싶구나, 얘들아. 네, 그리고 친구들이 빠질 수 없죠. 저에게는 친구들이 일상이었고 정말 지금도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맨날 통화하고 이러고 있지만 예, 네, 이번에 연말 때 꼭 시간이 된다면 보고 싶네요, 친구들아. 저요? 푸짐한 식사. 왜냐면 제가요 예전에는 친구들한테 뭐 생일 때는 뭐 이렇게 막 식사 맛있게 해준 적은 있지만 이렇게 뭐 다른 때는 제가 뭐 사준 적이 없고 해준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예, 저는 예, 초등학교 때는 스타일리스트가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되게 옷 꾸미고 이런 거 되게 민감할 때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옷 꾸미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스타일리스트 막 이런 거 하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만약에 평범한 사람이 된다면 엄마가 그냥 하고 싶어요. 좋은 엄마. 애기 이렇게 이쁜 애기 이렇게 키우고 좋은 엄마 되고 싶어요. 아니 개그맨도 저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얼굴을 제가 안 못나는 거는 솔직히 거짓말이고요. 예, 그냥 귀엽고 저 옆에 있으면 되게 즐겁고 네 그런 남자가 전 좋아요. 일단 하라 언니 그만 좀 날씬해지길 바래요. 왜냐면 언니 옆에 서 있기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제가 노력해야 하는 거지만 언니 그래도 언니가 많이 먹길 바래요, 저는. 그리고 하지만 언니 좋아요. 아주 짱이에요, 언니가. 그리고 우리 카라 언니들 제가 막내인지라 그리고 되게 못하는 것도 되게 못해주는 것도 많고 언니들한테 되게 해서는 안 될 뭐 그런 뭐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언니들이 귀엽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열심히 화이팅해서 대박 나자고요. 사랑해요, 언니들. 키스타 네티즌 여러분, 지금까지 카라의 막내 지영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